문학의 블랙리스트 실무를 맡았던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특검에 피해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허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김기춘 전 실장과 입을 맞춘 듯 동일한 논리입니다.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특검은 지난주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. 허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반정부적 단체를 관리하는 건 죄가 아니라며 특검 대면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을 적극 대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를 신청한 것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비슷한 논리로 박 대통령 방어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?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. 그럼 대통령께서 뭐. 하지만 특검은 허 행정관이 블랙리스트 실무를 주도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. 특검 관계자는 허 행정관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특검은 허 행정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.